우리는 이제 퇴임을 넉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그의 이념 체계를, 가치관을 이제 총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펼친 정책과 남긴 운동을 보면은 뚜렷한 이념적 방향성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김일성 세력, 김정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종북 세력 등의 우호적이고 반김일성 세력, 대한민국, 일본, 미국, 국군, 보수, 이승만, 박정희, 탈북자의 적대적입니다. 두 번째, 김일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김일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문재인은 김일성 세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을 감옥에 많이 보냈고, 김일성 세력에 굴종하는 사람들을 중용했습니다. 네 번째, 김일성 세력을 한반도의 정통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취급했습니다. 다섯 번째,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국군, 정보기관, 보수 언론, 우파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서 매우 심합니다. 여섯 번째, 세계가 규탄하는 김일성 세력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거나 이를 비호해 왔습니다. 일곱 번째,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국민 국익이 충돌할 때는 대체로 김일성 세력 편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가장 중요한 행동 기준은 김일성 세력의 이해관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 세력에 불리한 정책은 펴지 않고 유리한 정책은 골라서 해왔습니다. 김일성의 손자가 보내준 풍산계의 새끼들에게 문재인 부부가 보여준 애틋한 사랑과 탈북자들에게 보여준 차디찬 시선을 감안한다면, 김일성이란 존재는 문재인의 가치관, 사고, 감정, 즉 전인격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는 김일성 악령에 영혼이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닌가를 앞으로 실증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정실에 해당하는 청와대, 국정원, 민주당에 김일성의 악령이 침투하였다면은 이런 나라는 발작을 하든지 퇴마사, 이 악마를 쫓아내는 이 어떤 스승을 좀 초대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월 9일 선거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의 대결입니다. 김정은의 대리인과 대한민국 대표자 사이의 선택입니다. 전체주의 독재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북한 중국 동맹인가, 한미 동맹인가. 따라서 오는 대선은 체제를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즉, 체제 전쟁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가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투쟁입니다. 여기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정권 교체는 제2의 독립운동입니다. 북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안의 종북 세력이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종교화한 집단이 중국, 북한, 대한민국 종북 세력, 이 종북 세력 안에는 문재인 정권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은 현재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갖고 조직도 갖고 국민의 한 4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문재명 세력과 권력이 없는 거의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최근 며칠 동안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념 문제, 안보 문제, 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그냥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면서 구경만 할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냐 여기에 승부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면은 독립운동은 다 같이 참여해야지 독립운동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국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때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그때 일반 국민들이 국군이 이기는지 인민군이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다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기습을 당한 더구나 압도적 군사력으로 기습해 오는 북한군을 상대로 당시에는 한미동맹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맨 처음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빨리 무기를 달라. 우리는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짝대기를 갖고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짝대기를 들고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기습 남침 바로 5시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대사를 통해서 트루만 행정부에 공식으로 통보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남녀노소 무기가 없으면 짝대기와 돌멩이로도 싸우겠다. 그게 말로만 된 게 아니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낙동강 전선으로 밀렸을 때는 중학생들이 지원 입대를 했습니다. 소년병으로 불립니다. 소년병. 전사자가 2,500명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전쟁학자들은 보통 토탈 워라고 합니다.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그런 총력전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성 세력의 대리인과 대한민국의 대표자 사이의 대결입니다. 여기에 중립이 있느냐, 구경꾼이 있느냐, 방관자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선을 크게 그으면은 국민들이 죽기 살기로 들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전체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짝대기와 몽둥이까지 짝대기, 돌멩이로 들고 일어난다는 그런 자세로 임했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했듯이 똑같은 1950년 6월 25일과 3월 9일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계급투쟁 논자들은 정권투쟁을 전쟁 치르듯이 합니다. 그들은 전쟁과 정치가 같다고 합니다. 전쟁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고 정치적 선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치르듯이 합니다. 전쟁을 걸어왔어요, 저들이. 그러면 우리도 전쟁하는 기분으로 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체제 전쟁에서 방관자는 중립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